Girls. 안녕하세요,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김희입니다. 나 오늘 자유분방해. 나 오늘 서서 촬영해요. 평소 키미의 쇼핑을 많이 보셨다면 오늘은 스토커즈 팀원들의 쇼핑을 한번 볼 예정인데요. 저희 채널 패션 채널이기는 하지만 현명한 소비 채널이거든요. 팀원들이 생각하는 본인 쇼핑 꿀템 한 가지씩 준비했으니까요. 팀원들의 꿀템들 보러 가실까요? 스토커즈. 첫 번째 타자는 우리 궁집자님. 이렇게 말을 해줘야 나오는 거야? 스팟라인 받아야 되는 거야? 안녕하세요. 아, 잠깐만, 나 우산 쓰고 왔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. 들어와서 인사해야지. 안녕하세요. 촬영이 오랜만이라 안녕하세요. 궁집자입니다. 궁집자님의 꿀팁은 내 거 따라 샀네. 아웃오브 도시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무슨 백이지? 이건 또 뭐야? 엄청 큰 백! 엄청 큰 백인데 이거 제가 키미 거 보고 순민수했습니다. 잠깐 딜치지 마. 약간 극딜 넣지 마. 다들 뭐 이케아에서 살 수 있다 그러는데 달라요. 달라. 맞아. 달라. 요게 붙어있거든. 사실 이거밖에 없잖아. 진짜 옷을 많이 넣고 이걸 딱 잠그면 이거 이동하기도 너무 편하고 개인적으로 뭐 제가 옷을 많이 들고 다니는 편이어가지고 이거 진짜 유용하다. 근데 오빠가 왜 샀어? 그냥 그때 보고 예뻐가지고. 예뻐서 샀다고? 여기다 뭐 넣고 다니게? 집에서 한 번도 쓴 적 없는데? 그냥 예뻐서 산 거야? 쿠폰 먹였지? 쿠폰이 안 먹던데? 그래서 그냥 24,000원인가? 그 정가 주고 샀습니다. 나 할인몰에서 샀는데? 진짜 잡아봐. 안 찢어진다고. 안 찢어진다고. 이거 진짜 안 찢어진다. 오빠 잠깐만. 오빠 잠깐만. 사람 한 명이 들어가도 널널한 사이즈. 오빠! 오빠! 스토커즈. 다음은 누구인가? 쭌디터. 저는 접니다. 쭌디터의 꿀템은? 프로틴 음료 보이나? 이제 운동을 다시 시작해서 너 허리 다치기만 해. 허리가 안 좋긴 한데. 아니 나는 헬스 다니는 거 이해 못해. 다 헬스 해가지고 다 허리 부여잡고 막 이러고 다닐 거면은 허리 디스크 터질 거면 헬스 왜 하냐? 더 강해지는 길. 이거 그거 아니야? 막 무신사 랭킹 들었어? 맞아요. 무신사에서 할인을 해서 18개를 18,000원에 하나에 1,000원 꼴. 비싸. 원래 이런 거 2,000원이에요 편의점에서. 비싸. 왜 샀냐면 맛있어요. 단백질 맛있다고 해서 먹어본 것 중에 진짜 맛있는 거 단 하나 없었어. 아니 근데 이건 진짜 맛있어요. 단백질 너무 과다로 복용해도 내가 알기로 몸에 돌 생기는 걸로 아는데. 방귀 많이 껴요. 아, 내 자리 왠지 냄새. 아, 옆자리. 아. 스토커즈. 다음 꿀템은 누구인가? 자, 여러분 웨이저입니다. 꿀템이 마우스라고? 이거 진짜 좋아요. 이 키미가 사줘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 직장의 필수템. 이 오빠 키가 크잖아요. 그리고 손도 크단 말이야. 근데 진짜 쥐똥만한 마우스를 쓰고 있는 거예요. 맞아. 요러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마우스를 사줬는데 그립감 좋지. 이게 진짜 약간 묵직해가지고 딱 잡았을 때 크기도 좋고 딱 진짜 딱 좋고 제가 이걸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이긴 하지만 투자할 가치가 있는 마우스인 것 같아요. 가격이 13만원? 그 정도 하는데 처음에 이거 사준다 했을 때 아, 굳이 이렇게 비싼 거를 사 필요할까 했는데 생각 바뀌었어. 안 돼. 사세요, 다 사달라 그러는 것 같아. 지금 여기 팀원들 눈이에요. 이거 쓰고 나서 손목이 안 아파요, 여러분.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기능을 막 다 쓰면은 제대로 쓸 수 있다는데 기능 써요? 아, 그럼요. 아, 써? 요 휠이 이게 진짜 꿀템인 게 웹서핑 같은 거 할 때 탭이 여러 개 있을 때 요거 이렇게 돌리면 탭 전환이 되고. 진짜? 엑셀 같은 거 할 때도 몰랐어? 나 아무것도 똑같은 마우스 쓴 지 지금 2년째 쓰고 있는데 이게 진짜 개꿀입니다. 오빠가 산 꿀템 아니잖아. 키미가 사준 꿀템. 하지만 그래도 꿀템이다. 스토커즈. 다들 꿀템이 진짜 특이하네. 각양각색. 쟤 뭐니? 쟤 지금 미쳤어? 진짜로? 진짜로. 근데 이거 나도 써. 이걸 들고 나올 줄 몰랐다. 어떻게 얼굴을 가려서? 네 얼굴까지 가려서?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. 자취생 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스펀지예요. 생긴 그대로. 뭐지? 어디다 쓰냐면 물때가 생기기도 전에 물을 닦아버리면 물때는 안 생기거든요. 그 용도입니다. 근데 행주는 솔직히 빨기 귀찮잖아요. 아, 또는 삶아야 되잖아. 맞지. 귀찮지.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하고 두면 된다. 맞아. 마른다. 아 근데 좀 쓰던 걸 갖고 왔나? 아닌가? 쓰던 거. 쓰던 거야. 그 떼탔어. 지금 한 7개월간 사용한 건데. 7개월치고 진짜 양호한 편이다. 저도 화장실에서 진짜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. 물때 진짜 자주 끼잖아요. 자취생분들 수건 빠는 이제 행주 빠는데 시간 들이지 마시고 이런 거 하나 해놓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진짜 개꿀템. 스토커즈. 자 다음은 민집주합니다. 뭐야? 아 나는 너가 뭔가 큰 걸 들고 올 줄 알았는데. 그렇습니까?
안녕하세요. 김지성입니다. 와, 큰 걸 들고 올 줄 알았는데. 바셀린. 그거 해줘. 됐다. 바셀린. 바셀린 뭐, 립밤인가? 맞습니다. 이거는 립케어 제품인데 약간 발색이 돼요. 바셀린에서 나왔네. 맞아요. 어? 안 빨개? 생각보다 빨간데 밑에만 바르면 맨날 밑에만 바르고 아, 음빠 음빠 위에까지 발라버리면 너무 빨개 버려가지고 이게 남자들이 생각보다 입술에 색이 필요해. 신경을 안 써요. 근데 가볍게 이 정도로 약간 발색해주면은 냄새도 좋고 이거 약간 새콤달콤 봉수나 맞아 맞아. 원래 립 약간 발색 있는 것들은 약간 건조하잖아요. 그게 싫어가지고 이거 케어도 되고 발색도 된다. 냄새 좋은 거 진짜 좋다. 맞아요. 한번 바르면은 어느 정도 입냄새도 케어가 된다. 아, 야 너 나가! Stalkers. 다음은 우리 민디터가 준비를 하고 있네요. 민디터도 뷰티템인 거 같은데? 전 이거 인사는 해야지. 네, 안녕하십니까 민기터입니다. 왜 이렇게 인사 귀엽게 해? 지금 표정 안 좋아 다들. 아무튼 이게 뭐냐면 헤어식초인데 제가 약간 머드름이 좀 나기도 하고 정수리가 좀 가렵고 막 그 냄새가 좀 나거든요. 근데 이걸 쓰면은 정수리 냄새가 좀 개선이 된대요. 나도 써봤어요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 자체 냄새가 좀 부담스럽긴 해. 약간 시큼. 그런가? 그러니까 저는 이걸 처음에 썼었을 때 이 시큼한 냄새가 오히려 내 정수리 냄새를 안 좋게 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걱정을 했는데 사실 이거 씻고 나면은 이 식초 냄새는 사라져요. 근데 진짜로 좀 덜 가렵고 좀 개선이 되는 듯한 느낌을 저도 받기는 했어요. 좀 효과 봤어? 머드름 없어졌어? 머드름은 안 난 지 꽤 됐고 오! 근데 냄새는 잘 모르겠어. 아니 아니 아니야. 냄새는 나한테 확인하면 저희 형아들한테 해달라 그래. 네. 안 나는데? 안 나? 오 그렇 그렇대요. 안 나? 응. 숙여 봐. 안 나 안 나. 진짜요? 안 나. 오늘 썼어? 오늘 안 쓰긴 했는데. 망했다. Stalkers. 다음은 우리 원디터입니다. 어디 저기. 안녕하세요 원디터입니다. 너무 예쁘게 말한다. 안녕. 나도 이러면은 좀 괜찮을까 여러분? 안녕하세요 키미입니다. 언니 저거 안 들죠? 자 뭐야? 일단 저는 액상형 알룰로스인데 이게 그건가 봐. 저칼로리 설탕? 시럽? 이런 느낌인가 봐요. 그죠? 네 맞아요. 아 100g당 8칼로리밖에 안 하네.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리고당 들어가는 요리에 대신 넣어도 되고 당. 그리고 냄새 맡아보면은 단내가 나가지고 이거 약간 달고나 냄새 난다. 또 어디다 넣어도 돼 이거? 이게 보통 많이들 어떻게 먹냐면 뭐 그릭 요거트 근데 그 꿀 대신 뿌리거나 아니면 뭐 과일 좀 신과일 같은 토마토, 거에 토마토 그런 거에 뿌려 먹기도 하고 되게 유용한 아이템. 이거 괜찮아. 칼로리가 낮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. 나 살 빼야 되니까 나도 사야지. 알룰로스 Stalkers. 마지막 우리 상집자님. 아이고 상집자님. 아이고 오라버니. 네. 오라버니. 오라버니의 꿀템은 우리 셔츠인가요? 저희 셔츠도 사긴 했는데 제 꿀템은 이 옷걸이입니다. 옷걸이? 네. 논슬립. 네, 논슬립 옷걸이인데 제가 이번에 이사를 갔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원래 원목으로 된 옷걸이를 다 맞춰갖고 썼었거든요. 안 좋은데. 자꾸 어깨도 막 늘어나고 이게 좀 스트레스 받았어요. 근데 SNS에 막 약간 핫한 템으로 좀 뜨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100개 질렀습니다. 100? 네. 아, 필요하긴 해요. 이 오빠 옷이 많아서 필요하긴 한데 싹 갈아엎은 거네. 네. 저희가 쓰는 것보다 모양이 예쁘네요. 가격이 괜찮은가요, 근데? 이거 100개 45,000원? 괜찮다. 우리도 이거 갈아야겠는데? 이게 좀 더 괜찮네요. 확실히 여러분 논슬립형 옷걸이를 쓰시면은 뭐 걸어놔도 어깨 튀어나올 일 없고 약간 이게 굴곡도 약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가지고 좀 더 안 늘어나겠다 우리 거보다. 맞아요. 이거 하나 줘봐. 나 나름 논슬립 잘 쓰고 있다 생각했는데 예쁘네. Stalkers.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스토커즈 팀원들의 꿀템들 보고 오셨는데요. 제가 산 걸 손민수한 팀원도 있었고 또 제가 팀원들 소비에 혹해서 곧 구매할 제품들도 좀 보였습니다. 그 뭐 셀류 보시기? 당 대체템 그거는 꼭 사 먹을 예정이에요. 자 그럼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팀원들 꿀템도 가끔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 서서 촬영하는 거 너무 좋은데?